당산역에서 만난 전설의 앵벌이꾼들. 세 번째 앵벌이꾼, 움직이지 않는 남자. 세 번째 이야기도 2013년 제가 당산동에 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저는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만나기로 한 당산역 6번 출구 앞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당산역 6번 출구 계단 아래쪽에서 어떤 사람이 돈통을 두고 절하는 자세로 엎드려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산역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았던 터라 별 관심 없이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요. 그때 친구가 20분 정도 늦을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6번 출구 쪽 벤치에 앉았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다 우연히 그 구걸하는 사람을 다시 봤는데요. 생각해보니 10월의 낮에 롱 패딩을 입고 패딩 뒤에 달린 모자까지 뒤집어 쓴 모습이 조금 이상해 보였어요. 저는 쪽팔려서 그런가? 하고 넘겼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10분 넘게 저 자세를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멀리서 힐끔힐끔 조금 관찰하였는데 전혀 미동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쓸데없는 걱정이 참 많은 편인데요. 그때부터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저러고 죽은 게 아닐까? 하고요. 그때부터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게 시체라면 신고를 해줘야 하는 게 아닐까? 근데 신고하려면 가서 확인 먼저 해야 할 텐데 너무 무서운데? 하지만 저 사람이 며칠간 방치되어 뉴스에 나온다면? 뭔가 내 책임인 것 같고 엄청 찝찝할 것 같은데? 그렇게 머릿속에서 가서 확인할까 말까 엄청 고민을 하던 중 신고로 용감한 시민상을 수상하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며 확인하기 위해 일어서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서 보니 10월인데 장갑까지 끼고 있더군요. 그리고 저기요 하고 한마디 건넸는데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순간 아까 했던 상상들이 다시 머릿속을 스치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용기 내서 그 사람을 건드려 보았는데요. 응? 사람이라기엔 너무 딱딱한 거예요. 순간 머릿속에 사후경직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지만 다시 건드려보고 그게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모자를 벗겨보니 목재 마네킹이었는데요. 누군가 마네킹으로 매크로 앵거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순간 이딴 거 가지고 고민한 10분 전이 생각나 저는 화난 상태로 돈통에 담긴 2천 몇백 원을 가지고 튈까도 생각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궁금한 게 그 매크로 마네킹을 설치한 사람은 저를 멀리서 보고 있었을까요? 오늘 뚝배기 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영상은 유튜브 뚝딱상식 뚝배기 구독!